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SBS 뉴스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네, 이로써 국내 확진자 수는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오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국내 7번째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하루 만에 또다시 확진자가 늘어난 겁니다. 이 환자는 28살 한국인 남성으로 지난 23일 중국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 입국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기침이 시작됐다가 29일 증상이 심해져 보건소로 신고했고 어제 저녁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의료원에 격리됐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자 가운데 한 사람은 56살 한국인 남성입니다. 지난 20일 우한에서 귀국해 26일 격리되기 전까지 서울과 일산 일대를 돌아다녔던 세 번째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기존 감염자와 접촉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국내 첫 2차 감염 사례입니다. 이 남성은 지인인 세 번째 환자와 함께 식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서울대병원에 격리됐습니다. 또 다른 확진 환자는 업무차 중국 우한시를 방문했다가 지난 24일 귀국한 32살 한국인 남성입니다. 평소부터 천식을 앓아 간헐적인 기침이 있었지만 열은 없어 보건소가 관리하는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된 상태였습니다. 이 환자는 서울의료원에 격리됐는데 두 환자들과 기존 확진자 4명은 모두 안정적인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또 어제 정밀 검사를 받은 조사 대상 유증상자 41명에 대한 결과가 오늘 나올 예정이어서 앞으로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